거지 하지 마. 응, 알았어. 뭐야? 왜 저거 가스레인지 올려? 라면? 혹시? 왜 그래? 소화 안 돼. 소화가 안 되지? 응. 그만 먹어. 그러니까. 그냥 다 먹었다. 그래. 잘 먹었네. 왜? 비빔면 하나 먹으려고. 왜 먹어? 아, 마이 갓. 아니,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. 아, 내 위는 괜찮아. 두 개나 먹으려고. 어, 두 개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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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, 많아. 저만큼 먹고 이제 라면을 또 담가봤어. 네, 오지연 씨처럼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은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위염 발생할 확률이 1.9배가 높은데요. 식사하실 때 뇌가 충분히 음식을 섭취했다고 느끼도록 20분 이상 천천히 또 최소 20번 이상 충분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. 대박이다, 다 먹냐. 아. 진짜 안 좋은 거 다 한다. 최고다. 아. 맛있던데. 뭐하게 이제. 옛날이야. 어디가. 주식시장을 봐야죠. 아. 안 돼! 안 돼! 아유, 안 돼! 야, 야. 아유, 안 돼, 안 돼. 여보, 어? 잠이 안 돼? 여기 운동하고 있어. 먹자마자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생긴다고. 그래, 왼쪽으로. 복지사님 말씀 좀 들어요. 네? 왼쪽으로. 누워있지 말라고. 나 누워있진 않아. 고개 들고 있어. 그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들고 왔고. 아니, 이게 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실험해본 결과 맞더라고. 위가 나빠질만 하네. 그죠. 자기는 안 먹어. 조회수도 올려야. 조회수 올려야죠. 네. 안 돼. 아우, 졸리다.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은 위장관 내에 있는 음식물의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. 그러면서 위산이 분비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 소화 영양소의 흡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에 걸릴 위험이 1.7배가 높아집니다. 식사 후에 눕고 싶다면 적어도 30분 이후에 눕는 것이 좋겠습니다.